Different types of ABS and MSC can help a motorcycle rider to smoothen out a late braking procedure. 안녕하세요. 바삐용입니다. 들어는 봤지만 무엇인지 잘 모르는 발인이들을 위해 바이크에 장착된 장비의 이름과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영상을 통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키옴, 시동 걸기 직전에 많이 보시는 계기판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광경을 볼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화석 라이더이기 때문에 ABS나 TC가 점등된 계기판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계기판 좌측 하단에는 ABS 불이 점등되어 있고 우측 하단에는 TC가 켜져 있네요. 우리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TC와 ABS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TC 또는 TCS는 트랙션 컨트롤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트랙션을 컨트롤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랙션이란 눈두색 상자에서 검색을 해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구동력 또는 앞으로 진행시키는 힘의 근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TC는 어떤 상황에서도 구동력 또는 견인력을 유지시켜주는 도와주는 장비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켄 같은 바이크를 제외한 일반적인 바이크의 경우 바퀴가 두 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랙션을 상실하는 것만으로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될 수 있는데요. 일시적인 후륜의 구동력 상실은 뒤가 털리거나 돌아가면서 바로 전도되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자장비가 없더라도 트랙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행 전에 천천히 운행을 하면서 타이어에 충분한 예열을 하여 안전운행을 도모하던가 조금 더 상급의 그립력이 높은 타이어를 장착하여 트랙션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에 나누어 봤던 이야기들 중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우측 하단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ABS입니다. ABS는 Anti-Lock Brake 시스템의 약자로 브레이킹 시 차축의 잠김 현상을 방지해주는 장치입니다. 이로 인해 긴급 제동 시 회피 기동을 할 수 있게 됨은 물론 프론트 그립의 상실로 전도가 됨을 방지해줍니다. 프론트나 리어 휠 자체가 잠기게 되면은 쉽게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라이크나 4륜 차량과는 다르게 2륜차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TC나 ABS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바이크를 운행하는 라이더들에게는 한판을 걸어가는 긴장감 속에서 운행을 해야 됩니다. 조금만 방심하더라도 트랙션을 잃고 전도되기 쉬우니까요. 분명히 알아두셔야 되는 점은 트랙션은 그립이나 마찰력이 아닙니다. 트랙션은 말 그대로 견인력입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TCS와 ABS의 차이. ABS의 경우 바퀴의 잠김, 락 현상을 감지해서 풀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TCS 같은 경우에는 차축의 헛돔, 스핀을 감지해서 엔진 출력을 제한하여 더 이상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TCS입니다. TCS가 많이 작동하는 계절은 아무래도 겨울이 될 텐데요. 충분히 예열이 되지 않은 바이크를 바로 출발해서 급출발을 하던가 커브를 돌아가면서 스로틀 전개를 해버리면 리어 차축이 돌아가면서 순간 움찔하게 되는데 그때 계기판을 보면 TCS 불이 깜빡깜빡거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ABS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타이어가 TCS나 ABS나 그에 적용된 이유는 바퀴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순간 접지력이나 그립력이나 트랙션이나 이 세 말은 전부 다 같은 말이 아닌 다른 말입니다. 요것들을 순간적으로 상실하게 되면 바이크의 거동이 불안정해지고 넘어지고 말겠죠. 전도해버리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도가 되지 않도록 잡아주는, 살려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핸들 댐퍼입니다. 해외에서는 와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핸들 댐퍼 같은 경우 핸들이 털리는 걸 어느 정도 완화시켜줍니다. 이걸 해결해주지는 않고요. 핸들 털림 와블링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가속 시 하중과 트랙션이 뒷차축에 최대한 작용되는 상황일 때 앞차축에 작용되는 앞차축에 작용되는 하중이 많이 빠집니다. 그런 경우 미세한 요철 또는 미세한 하중 변화에도 쉽게 핸들이 털리는데요. 이 경우에는 프론트에 하중을 실어줘야 해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가속하고 있던 중이라면 스로틀을 오프를 해서
자연스럽게 엔진 브레이크로 인해 속도가 감속이 된 다음 해결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핸들을 부여잡고 당황해서 조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바이크의 거동을 살리는 행위를 하신다면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시고 침착하게 행동하셔야 사고 날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핸들 댐퍼 같은 경우에 하드코어, 하드하게 운행하는 라이더들, 코너를 급격하게 급가속, 급감속을 하면서 와인딩을 즐기는 라이더들 아니면은 급가속, 급감속, 속도감을 즐기는 그런 라이더들이 아니라면은 핸들 털림에 대한 걱정은 없으셔도 됩니다. 정속 운행, 항속 운행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와블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핸들 댐퍼의 뻑뻑함 때문에 뭐 시내 주행, 골목 주행, 차간 주행, 유턴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간단하게 요세 가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았거나 유용하셨다면 좋아요를, 싫거나 유익하지 않으셨다면 싫어요를,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